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970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때 솔로몬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기록했고, 여기에 이제 열왕기상이 여기에 이 부분에 속하게 되고요. 역대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이제 853년에 죽게 되고요. 요아스와 유다가 이제 유다 나라의 요아스 왕이 835년, 이제 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이제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책들이 기록이 됩니다. 또 이쪽에서 보면 요엘서, 이사야서, 그다음 700년대 이제 이스라엘 북주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722년에 그리고 망한 다음에 미가서, 스바냐서, 나훔서가 기록이 되고요. 요 사이에 이제 열왕기하, 그다음에 요나서가 각각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요걸 여기 정리를 하면 이래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길을 막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조장하게 됩니다. 북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왕 시삭이 공격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갖다가 쳐들어오게 되죠. 또 북조에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면서 이 당시에 이제 엘리야가 출현해가지고 엘리야로 인해서 이 이제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해 왔지만 엘리야 때문에 그 공격이 주춤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남북 관계가 돈독하게 된 남조 여호사밧과 북조 아합과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 해서 좋아진 것 같은데 이 혼인 관계로 인해서 이 죄악이 남조로 흘러들어오게 되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되고 아람 왕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아합이 전사하게 된게 됩니다. 이게 853년에 아합이 죽게 되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남조에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섭정을 하면서 그 왕들을 다,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섭정을 하죠. 여기 이제 예외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남조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요엘 선지자와 엘리야서 사역이 이제 나타나면서 엘리야서가 죽고 하는 일들이 797년에 엘리사가 죽게 되죠. 자, 8세기 이전 선지자 시대가 여기서 종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8세기 이전 선지자하고 이후 선지자로 갈라지게 되죠. 8세기 이전 선지자는 그러니까 주후 뭐 900년대, 1000년대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엘리사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아주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책이 없어요. 단편적으로 기록만 남아 있지. 그래서 그분들이 책이 없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있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8세기가 중요한 거죠. 8세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큰 역사도 많이 했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데도 기록이 없다는 거. 다만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 있죠. 그런가 하면 8세기 이후에부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나타나게 된게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책이 나오겠는데 그게 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 선지자는 기록이 없고 그냥 다만 짧은 기록들 누가 있었다는 기록만 있고 8세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기록이 남는다.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처음 기록에서 책이 나와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고 활동했는가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보고 남북쪽 식으로 이렇게 다 갈라져서, 이렇게 살펴보면, 저 북쪽에 이제 요아스 왕 여로보암이 이루어지고 스가랴 살롬 므나헴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로 이어지다가 이게 북쪽과 망하게 되어 지중 722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남주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800년대에서부터 시작 이 8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남주에는 이제 아마샤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시아 아시아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아몬 요시아 여호아스 이렇게 이제 이어져가고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자로 나타나다가 600년대에 오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쪽에는 엘리사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남조에는 요엘과 요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성경으로는 열왕기 하 역대기 하가 여기 기록이 되죠. 네, 책으로서 이사야서 미가서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보면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또 책이 기록되어지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도표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고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제 아하왕 시대로 가게 됩니다. 자, 아하왕은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아하왕은 아하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하왕이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랬는데 그가 한이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겸비해졌어. 겸비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보면 또 마음이 또 약해지셔서 이게 또 징계하려고 하시다가도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아하왕의 모습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디가 나오나? 열왕기상 20장에 20장 가서 한번 보시면 아합과 이제 아하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됐으며 엘리야의 일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으나 그는 이세벨의 관계 앞에 무너져 버리고 돌아서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게 되죠. 아람과의 싸움과 거진령의 역사에 따라 전쟁에 나가 적의 살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만나거나 엘리사를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겸비해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집에 가면은 얘기한 이세벨이가 뒤집다 바가지를 막 긁어 대면 그 마음 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또 악을 또 행하는 거라. 이게 이제 이 아합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아합이. 그래서 이세벨의 관계 때문에 결국 무너져버리고 돌아설 수 못하는 이런 무능함을 보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그래요. 남주의 시드기야 왕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되는데, 자, 20장에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람이 주변에 있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하는 베나닷의 요구를 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베나스이 계속해서 소리를 치면서 협박을 하죠. 거기에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한 선지자가 13절에 가서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나이다.
예, 한 선지자가 와서 이 아람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예, 선지자가 얘기 이제 물어봐요. 아람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람왕한테 이스라엘의 왕, 를 싸울 때 본분이 졌거든요. 왜 지냐면 엘리야가 자꾸 이제 어디로 저기 올 겁니다. 어디로 저기 올 거, 어디로 저기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몽에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패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람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면 지게 되죠. 그러니까 평지 가서 싸웁시다.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나다시 다시 들어오죠. 이때 이제 27절부터 30절에 아벡성으로 들어간 아람 군인들 위해 성벽이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짐으로 베나다스의 골방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산에 신이라고 해서 산에서 전투를 벌리다가 이제는 평지로 가서 전투를 패하여 그렇게 아벡성으로 도망갔는데 도망 들어갔는데 아벡성의 군인들이 이제 성벽에 포위되어 이게 진을 쳤겠죠. 근데 성벽이 무너져버려요.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다 그냥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자 베나다스는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가서 골방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베나다스의 신하들이 그 아하방은 좀 착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이니까 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면 살려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이 얘기를 듣고 베나다시 그냥 초라하게 그냥 이렇게 머리다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통여매고 그리고 아하방한테 가서 막 그냥 사정을 하죠. 그럴 때이 아하방이 베나다시 살려줘요. 다메섹이 베나다시 그날 살려서 감사하던데 다메섹 거리에다가 당신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그냥 아무 신이 나가지고 살려줘요. 자, 그래서 이제 베나다시 돌려보냈는데 그때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얘기하죠. 42절에 가서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베나다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아합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나다의 목숨을 네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아합의 악함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아람을 파하게 하시고 적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요 섭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가지고 하나님은 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도움으로써 멸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자, 북한이 지금 망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그냥 몇몇 사람들이 막 가서 돈 갖다 주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안 망하고 오히려 이렇게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합한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왜 도와줬지? 그러니까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이 대신할 것이다.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꼭그꼴 당해가지고
지금 그냥 북한 때문에 절절미하고 앉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뜻 가운데 가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베나닷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한 자예요. 그런데 아합이 자기의 생각대로 놓아주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아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장에 가서 보면 아합의 결정적인 죄가 나타나요. 아합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얼마나 그 포도원이 잘 되고 참 멋있는지 그 포도원이 그냥 너무 탐난 거야. 이야, 이 포도원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갖다가 포도나무를 없애고 채소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봇을 만나가지고 그땅 우리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게표를 옮길 수가 없으니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게 아합이 막 그냥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제 에? 저걸 어떻게 뺐나 이게 병이 들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집에 들어 끊고 앓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가 얘기 아니 무슨 일로다가 왕이 이렇게 끊고 앓고 있습니까? 아니 나봇의 포도원을 좀 달랬더니 안 준다고 그다음에 채소밭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왕이 창피하게 그거 갖고 그냥 끊고 앓고 있냐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세벨이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불량자들이 돈을 좀 주면서 야, 그 나봇이 말이 하나님을 갖다 저주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 그 불량자 깡패들 동원해가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들어갖고 사람을 모아서 나봇을 결국은 죽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을 갖다가 뺏어버리는 이런 악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짓을 한 나봇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시오. 나봇이 포도원으로 내려간 그 시간에 가서 만나라. 그 나봇이요, 이제는 포도원을 얻었어요. 뺏었어요. 그리고는 신이 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서 만나라. 가서 만나죠. 만나가지고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로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면서 쫙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의로운 나봇을 죽인 이세벨과 아합.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아합이 뭐 자기 왕이 돼가지고 없는 것 없이 다 누리면서도 그 나봇의 그 포도원 안에 있는 거 뺏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아합에 대해 여러 장을 할애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합에게 다른 왕들은요 잠깐 짧게 나왔는데 아합은 아주 많은 장을 할애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셔서 성경을 예 아합을 많이 나타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다. 왜냐하면 아합의 여러 잘못이 있어도 선지자를 통해 도와줬어요. 계속 도와줘요. 하지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더 악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작품까지도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저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죠. 아합에 대해서 그래도 좀, 그 마음이 여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못했어요. 누가 뒤에서 이세벨이가 꼬삭꼬삭하고 자꾸 바가지를 긁으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고 이 나봇에 의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아합은 냉겨놨어도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결심을 딱 굳히시고 아합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책망을 들은 아합이요. 그 말을 또 금방 겸비해지는 거야. 이게 내가 이게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냥 하면서 27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배에 가서 금식하고 그냥 이렇게 굵은 배를 동이고 누워서 풀이 주고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한 길이 있나 하고 또 봐주시는 거지. 근데 그것이 계속 가서 정말 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자기 세대는 그냥 갔지만 그 자녀들의 시대에 재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되고 이제 열왕기가 마침을 다 마치게 되죠. 자, 1절부터 28절은 아합과의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죠. 이제 자,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28절까지고 아람과의 전쟁을 지원을 하죠. 이때 이제 이 아람 그 아합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지금까지 요 전까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밤낮 싸웠거든요. 밤낮 싸웠는데 이제는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북쪽의 아합 왕하고 서로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하, 신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딸을 갖다 나한테 달라 해서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뭐 좋죠 뭐 그냥 이게 평화의 시대가 왔다 하고 그 교제를 했어요. 아 우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그냥 먼저 문 대통령 시절에 북한하고 교제를 하고 막 좋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줘야 통일되고 하나님이 왜 역사 속에서 움직여야지 인간의 속에서 모여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속에 다 야심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못마땅해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갖다 그들을 이스라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북쪽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그들보다 더잘 살고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문제 계속 전쟁하는 것 때문에 머리 아파했단 말이야. 근데 여호사밧이 막 그냥 이 아합하고 손을 잡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보자 이거 평화 시대가 돼서 전쟁도 안 하고 참 좋네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더라 그거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휴식이 끝났습니다. 자,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아합이 겸비하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래서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 봐주셨어요. 자, 22장에 넘어가면 라합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같이 이제 아람 미 전쟁을 해야 할 텐데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얘기하죠. 뭐 당신의 군대가 우리 군대요, 우리 군대가 당신의 군대요. 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합쳐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가기 전에 우리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이때 이제 미가야를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왕이 올라가면 이번에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드기야와 이제 미가야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됐죠. 당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드기야는 그렇게 시드기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그냥 그래요.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하게, 전쟁을 하게 돼요.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들은, 선한 일은 절대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고서, 반대를 하죠.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그래 데려와라 해가지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제 비가 시드기야는 막 철을 가지고 와서 이 물리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막 그냥 그럴 때 미가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죽게 할 게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그를 꼬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짓하는 영을 가지고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그 아합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미가 선지자가 한 얘기가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자기는 청복을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왕만 잡아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아 저기 왕이구나 막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냥 놀래갖고 도망을 치니까 가만히 저기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이 왕이 누군지 모르죠. 왜? 평복을 갈아입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한 병사가 쏜 화살에 그만 아합이 맞고 말았어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그냥 아합이 배에 그냥 화살이 확 꽂혔네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날 전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 수레에서 온통 피를 다 흘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수레를 갖다가 가서 물가에 가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먹었다. 그 예언의 영이 응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한편 유다 여호사밧 왕은 기가 막히게 도망을 쳐가지고 도망왔어요. 예,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4년에 유다의 왕이 됐는데 여호사밧의 모친은 아스와 시리의 딸이었고 35살에 왕이 돼서 25년간을 통치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에요. 굉장히 참 잘했죠.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고 방백들은 여러 성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써 그는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누구를 갖다가 각 지방에 왕들을 전부 다 지역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레위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보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손을 이렇게 잡고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모르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하고 손을 잡고 보면
서로 싸우지 않고 좋은 것 같아도 그 악이 우리 속에 두른단 말이에요. 이 두르면 그 악을 쫓아낸다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상이 남쪽으로 막 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그러기도 보니 여기 남색하는 자까지 막 쫓아내고 다 그랬지만 하나님 그의 선박을 파산시켜 버리고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도 만들었어요. 이런 게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도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 17년에 왕이 되죠. 이 인간을 통치했는데 아합 왕의 길을 걸어서 이 여호사밧은 예, 좀 아하시아가 아람 아하방의 그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2년 통치하고 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하방과 아하시아 여호사밧이 친했지만 그래가지고 그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까지 시키고 그랬는데 그 악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악이 유대인 나라에 들어왔고 유대인 나라가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 그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북한의 그 사상, 중국의 그 악한 사상이 하나님 없애는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이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왜?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사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그 사상이 우리 민족 속에 막 들어와서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그래도 뭐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고 죽이고 우리나라 지금 이돈 문제 가지고 심각한 고통에 고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손을 잡고 그런 나라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 그 악한 사생이 우리 민족을 죽이는 길로 간단 말이죠.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냐면 우리 교회까지도 지금 전부 다 이런 물질주의에 물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그게 다 됐어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돼 버렸어요. 하나의 직업이 돼 가지고 그냥 목사가 돼 가지고 난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지 그냥 뭐 의무적으로 일하는 거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그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접어드는 거예요. 유대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상이 유대 민족 속에 파고들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합과 같이 하다 같이 전쟁에 나가고 같이 결혼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합이 죽고 자기는 망신당하고 도망쳐 오고 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맞게 되는 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다. 이것으로써 이제 아합이 죽음으로써 열왕기상은 끝나고 열왕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이제 북쪽의 아하시아의 악정이 있어요.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의 죽음을 예언을 하게 되죠. 예, 그랬더니 엘리야를 화딱지가 나니까 엘리야를 잡아라 해가지고 예? 50명씩 막 그냥 계속 보내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갖고 50명 다 살려버리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살아버리고 또 보내니까 그때는 이제 이 50부장이 막 그냥 간구를 하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사정을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가라 왕을 만나라. 그래서 얘기를 해라. 해가지고 왕을 만나서 너는 다락난간에 떨어졌는데 이제 넌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게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저 후계자 엘리사가 나타나게 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도 청하거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막 의기가 양양했고, 그냥 그래서 비가 막 내리게 기도를 했더니,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비 내리는 신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비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아합왕이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이 이세벨이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말하니까 이또막 바가지를 긁고 싸니까 이제 아합이 또 쪼갈쪼갈 다 얘기했다만 이세벨 다 죽였고 다 모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화가 나니까 이 엘리야에게 내가 당장에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막 그냥 공포로 사람을 내가지고 막 잡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아이 소리를 듣고 자기는 지금 엘리야는 이제 큰 승리를 했다고 언제 뭐 백성들이 나 따를 것이고 뭐다할 것이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저기 이세벨이가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도망을 거니 도망을 광야로 가버리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잡아 주시 나 죽습니다 그냥 이? 거기서 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우울증에 걸려가 나 이제 죽여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야 일어나라 먹어라 먹을 떡을 주고 물을 마시우고 그게 또 자는 거예요. 또 그냥 또 이렇게 키워가지고 자 먹어라 거기서 물을 주고 그리고는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또 40일 동안을 광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긁고 왔어요. 예, 이것이 사람이 힘으로 한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게 이만 건강하다는 게 건강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면서도 것도 없었잖아.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40일 금식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금식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다가 사고 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호렙산에 데려왔어요. 근데 호렙산에 들어갔어도 아직까지도 이 잠에서 못 깨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봐라 봐라. 그러니까 막 지진이 나고 우레가 터지고 난리를 쳐는 게와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이 역사에 거기 다시 힘을 얻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 그것도 모르고 또 다시 굴 속에 들어가서 야 이리로 나와라 나와 나와 끌고 나와가지고 어때요? 그러한 깨닫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 너 우리 실망하고 있냐? 너를 위해서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7천 명이나 있어.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야사가 있어. 그게 걱정하지 일어나 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다시 일으켜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요. 12개를 촥 물고 막그 바늘 갈고 있는 엘리사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하여튼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탁 만나게 해서 엘리야는 그런 힘도 없고 하중이 초라해가지고 밤낮 절절절을 맸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죠. 엘리사에게 뭐 했어요? 그냥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갑자기 꺼졌네.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줬어요. 힘을 북돋아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죠. 가가지고 엘리사가 하고 함께 오는데 엘리사를 따라 베들 이제 길갈로 오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 길갈에는 엘리야가 키우는 지금으로 신학교 생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 생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여기서 이들하고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여기 있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는 끝까지 나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겠습니다. 갔더니
엘리야가 요단강가에 가서 물이 그냥 많이 흐르고 있을 때 거기를 건너가야 할 텐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자기 엘리야가 옷을 더 벗어서 두루마기를 벗어서 갖다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아너 지금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데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게난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너 대단하구나. 이게 내가 줄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걸 보면 내게 그 기도가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말과 불병이 확 거든 엘리야를 싣고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난리가 나죠. 아이고 아버지 엘리사요 선생님 뭐 외치니까 보다 보니까 두루마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 엘리사가 그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은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입혀요? 여호수아한테 입혔거든요. 그것은 바로 후계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의 옷을, 겉옷을 엘리사에게 줬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요단강에 가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 겉옷을 입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생도들이 아, 하나님이 아마 엘리야를 갖다 들었다가 저 어디다 갖다 딴 데다 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데다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엘리사 말을 안 들어요. 엘리사가 뭐 가짠죠. 자기들은 거기서 계속 공부했던 사람인데 잠깐 왔다가 갔더니 이제는 엘리야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됐으니까 후계자가 됐으니까 순종을 하지만 뭐 엘리야 같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서 가지 말라 해도 자꾸 간청하니까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어때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리고 땅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과일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물을 제대로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시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물그릇에다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두 번째 기전은 이제 엘리사를 갖다가 놀리는 사람들이 사자가 와서 치고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도 또 일어나게 되어져서 엘리사의 얘가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가 3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호아람이 왕이 되었고 여호사 18년에 이제 북쪽에 등국이 더 12년간을 여호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그래도 바알산을 상을 높이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압이 배반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와 여호사밧과 에돔이 함께 이렇게 같이 일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도 여호람이 바알상을 없애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람을 이렇게 감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이제 모압이 배반을 하니까 에돔과 함께 모압을 가서 치기 들어가게 되죠. 네, 치러 갔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같이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아우 이게 물이 떨어지니 이제 다 목말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큰일 났고 이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물도 없고 물 찾기도 없고 걱정할 때 엘리사가 그러죠. 가다니 도랑을 팔으라고 도랑을 팔라고 다 도랑을 파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도랑을 파는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의 예언대로 도랑을 다 팠어요. 근데 모압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땅에요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해가 이렇게 탁 뜨는데 그 해가 비쳐가지고 붉은 빛이 쫙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옛날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기 웬 저기 붉은 색깔이 들어지 저기 피가 흘려서 그런가 피가 피 피핏인가 지네들끼리 싸워갖고 그냥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모압왕이 오판을 해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군사들 갔다가 그만 거기에 매복돼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패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모압왕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냐 해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고 맙니다. 이것이 3장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4장에 가서는 엘리야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선제의 생도 하나가 피스를 너무 많이 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아내가 그냥 너무 가난해. 이제는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을 갖다가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사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야, 너 가진 게 뭐냐? 너 집은 뭐 있냐? 아무것도 그 기름 한병 있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처음에 짐 전부 다 그냥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릇 갖고 와라. 그래서 전부 다 모아놓고 갖다 그 기름을 부라 그랬어요. 2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전부 다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빌려왔어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따르라. 아니 막 따르는 거야. 그걸 갖다 놓으면 또 따르고 치워놓고 또 따르고 또 따르고 계속 기름이 나와요. 야 빨리 그럴 것 같고 아이고 엄마 어머니 기름 저 그릇이 없어요. 그때 똑 떨어졌네. 끊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기릇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 갚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예, 아들하고 같이 잘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면 안 돼. 그릇이 작으면 암만 주시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크게 가져야 돼. 큰 그릇이 돼야 돼. 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귀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많은 그릇들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금 그릇이 있다 할 깨끗한 그릇들이시야. 그래야 이게 쓰잖아요. 좋은 그릇들. 이 생도의 집안에도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겠어요. 얼만큼 빌려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있는 그릇들 다 가지고 와서 그릇을 빌려 동네마다 다니면서 항아리고 뭐큰거다 빌려왔으면 그만큼 빌릴 만큼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몇 개만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그릇이냐, 그릇이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간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님 보혈을 씻음 받은 정결한 그릇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쓰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금 그릇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종그릇이 됐든지 지그릇이 됐더라도 주님의 손에 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면 그걸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성전을 보니까 막 그냥 금대접도 있고 은대접도 있고 다 있어요. 막 그냥 떡상도 있고 법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아주 하찮은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불똥그릇. 예? 불똥을 집어내는 집게. 그리고 부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잘것없잖아요. 천하잖아요. 그런데 요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불을 갖다가 끓임을 갖다 제거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그 손에 제사장의 손에 늘 쓰임 받는 그릇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늘 붙잡혀서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면 그게 행복한 것이지. 그것으로서 만족과 감사해야지. 거기에서 또 그냥 이 뱁새가 뭐 황새 따라가도 찢어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 오늘 한국 교회가 뭐 성도들이 머리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왜?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워야 되고 뭐 배우고 무슨 배우고 이거 다 배우고 그거 가지고 또 주석을 하고 뭐왜 이렇게 복잡해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누고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아, 신자들한테 뭘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대학원을 깎고 이제 박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박사 후에 박사가 돼야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갑니까? 예? 그거 많이 받는 하나님 사랑 받나요? 아니거든요. 금그릇이라도 그거 안에 들어오면 안 쓰는 거야. 쓸 수가 없어. 그런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깨끗하고 쓰임에 합당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셔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빚을 갚고 그리고 그 집을 구원했다는 얘기. 그다음 수넴 여인이 이제 만나기 엘리사가 다닐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만 봤다면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먹을 것 해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만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게하시 보고 야, 이 집이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여인을 불렀어요. 아, 당신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 없어요. 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하는 얘기가 아무리 보니까 이 집에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 그럼 다시 불러. 불러가지고 야 이제 얘기해.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들이 생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 이 집안의 방에 엘리사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그냥 금이야 오기야 막 이렇게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그냥 보니까 그냥 어머리 그러더니 죽고 말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래갖고 남편에게 남편 보고 말하기를 말도 안 하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안그 집안에다 내어놓고서는 엘리사의 침그잔 방에다가 내어놓고 엘리사의 집 있는 데로 막 그냥 나귀를 타고 막 달려가잖아요. 예. 가가지고 그냥 바지까지 빚어갖고 막 계아씨가 떼어놓으니까 아 가만히 있어라 이 여인에게 어떤 큰 아픔이 있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아픔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아씨를 보고 야너 지팡이를 주세요 이거 가지고 와서 죽은 아이 몸에다가 얹어라라. 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아니, 당신이 가야지. 안 가면 안 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계하씨 앞에 보내고, 그리고 여인은, 이제 엘리사는 이 여인을 따라갔더니,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계하씨가 지팡이 넣어도 안 돼. 그래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아이를 위해 엎드려서 세번 기도하고, 그에게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길갈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생도들이 먹을 것 따라서 그냥 들여다니다가 들오해를 만났죠. 들호박을 만났는데 그걸 가져가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도 모르고 먹었다가는 그냥 전부 다 중독이 돼가 다 죽게 생겼어요. 아, 이럴 때 그것을 풀어줬던 중독이 된걸 풀어줬죠. 또가 하면 보리떡 20개와 채소. 를 가지고 2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자, 5장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나타나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환에 걸렸죠. 네, 나병에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뭐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거기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엘리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인데 소녀가 뭐라 그러냐 우리 저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 있는데 갔으면 고칠 텐데 에? 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한테 얘기하고 나아만은 왕한테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갑니다. 또 왕한테 갔더니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내 병을 고치냐고 그냥 막 자기 옷을 찢고 박박 울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아만을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냄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귀한 게 뭐죠?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 그 집안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마는 전력 백약이 무효니까 어떻게 길이 없으니까 아마 그냥 좀 건물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했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따라왔다는 건 보통 결심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이제 오게 되죠, 나아만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문 앞에 왔어요. 그 나왔으면 이제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아만 오셨습니까? 그 소리에다 막 그냥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뭐 기도를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보호자한테 문도 안 열어보고 하는 얘기가 야, 빨리 가서 저 여당 가서 일곱 번 목욕해라. 이렇게 얘기를 그냥 화딱지가 났어요. 나를 갖다 무시하냐고 막 그냥 그러면서 에이, 우리 나라에 있는 강이 더보다 크고 깨끗하고 더 좋은데 거기 가서 목욕하지 무슨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그냥 화가 나막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이제 신하들이 이제 뭐 이보다도 선자가 더큰 일을 하라고 할 건데 뭐딴 것도 아니고 뭐 목욕하라는데 뭘 그러십니까? 이게 갑시다 갑시다 합니다. 아 이게 참이 신하들이 참 똑똑해. 이 밑에 좋은 신하를 어디에 살아? 못된 신하들 만나면 아 똑같이 그래 저 못된 놈이 우리 나가서 이게 죽여버리고 갑시다 말든지 저 못된 놈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했으면 이 문제가 커졌겠죠 이 장군이야 장군이니까 명이 가서 쳐들어가지 이 무식한 놈만이 날가 뒤에 박대해 하고서 그냥 칼로 찌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지도 않고 그 신하의 좋은 신하가 있기 때문에 그 신하의 말참 이 나아만 장군이 복 받은 거는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신하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돼.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나아만 장군의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지금 땀나고 얼마나 힘들어 계속 막 이론을 하고. 그냥 온몸에 땀이 투성이었을 텐데 가서 뭐딴 것도 아니고 목욕하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자 그러면 가서 내려가서 목욕을 합니다.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7분이나 하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 씻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했겠지. 그랬는데 7번 목욕하고 물에 나오는 순간 그의 몸이 아기 몸처럼 샥 펴랬잖아요. 할렐루야. 아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자기 있는 가지고 왔던 그몸 보아 막 그냥 오시고 뭐다 내려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나안 받겠다 가져가라. 하나도 안 받. 그러니까 이 나만이 나는요 임금님 왔는데 왕 앞에 가서 가야 되는데 그 왕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한테 이 절을 할때 나도가 어쩔 수 없이 절합니다. 그러나 이걸 봐주세요. 내가 그 마음이 있어서 아니야. 왕을 섬기는 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내가 가지고 가서 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여기 이때 누가 왔어요? 게하시가 여기 그 틀렸네. 게하시가 이제 가만히 이게 아니 이거 그냥 말해 저 좋은 거 그냥 보내거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 우리 생도가 지금 찾아왔는데 그 이게 먹을 것하고 뭐 옷을 좀 줘야 되겠으니까 아 이거 좀 주시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은을 받고 그다음 옷을 받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엘리사 앞에 가니까 야너내 마음이 안 들대? 마음이 좀 양심이 가책이 없대?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그 나만이 걸린 병이 너에게 걸릴 것이다. 남의 이게 아직 병이 걸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게하시가 막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큰 혼쭐 났죠. 게하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 생도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물에다가 도끼를 나를 빠뜨렸죠. 그래가 아이고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건데 이 당시는 뭐 철이 흔하지 못해 귀한 건데 이거 빠뜨려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도끼자루 갖다가 집어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아람이 와가 공격을 하죠. 아람이 와서 막 공격을 하,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군사가 딱 배치했다가 꼭 쳐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지. 우리 중에 누가 멍랭이? 스파이가 있냐? 이게 간첩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있어요. 그 엘리사가요. 우리 왕궁에서 귓속말로 한 얘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벌써 그 군사가 와서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엘리사 잡아야지. 엘리사 잡아. 그 군대 파원에서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사은 게하시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냥 아람 군대가 막 산에 꽉 찼는데 이건 뭐냐?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막 덜덜덜 달려가고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군사들이 우리 잡으러 왔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으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야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 좀 있어. 저들이 있는 숫자보다 우리 숫자가 더 많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눈을 이렇게 띄워주니까 어때요? 보니까 막 하늘에 불말과 불경 가득 차 있는 거 보고 안심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눈을 갖다 멀게 보니까 그들이 보기는 봐도 이게 엘리사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찾으러 왔냐? 엘리사 찾으러 왔다. 그래, 내가 데리고 가지.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 사마리아 성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군사들이 다 왔잖아요. 성 가운데 떡 놓고 눈 열어보니 에이 이게 웬일이야 사마리아 성 안에 군사들이 빵 둘러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될때 그렇죠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것들 다 죽여버릴까 아니야 그들의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하고 잘 대접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 그다음부터 아예 그냥 제대로 쳐들어오질 못했죠 그런데 이 아람의 변화에서는 또 쳐들어와요. 계속 쳐들어와요. 네,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식량난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냥 자식을 잡아먹고 삶아먹고 하는 막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기도 안 해서 왜 그런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이 또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엘리사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냥 군명한 사람을 보냈잖아요. 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내일은 이맘때가 되면 이 땅에 곡식이 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게 풍성해. 아이고 하늘에 창이 내린들 모든 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안 믿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문 앞에 성 밖에 있다가 아 들어가봐야 감은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일어나.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로 가보자. 거기 가서 살면 살고, 그죠? 먹을 것이라 그렇게 주워라 먹자. 아람 군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다 뒤져가고 여기저기 다 뒤져가고 막 좋은 거다 훔쳐다 감춰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성한테 가서 성에 알려주자. 해가지고 성에 달려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 거의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거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불쳐 보니까 그들이 막다다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람진을 쳐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먹을 거고 뭐게 진첩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군대 장관이 그들 질서 지키다 그냥 깔려 죽어버린 거 말이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7장에 있는 역사입니다.